아시아 경제 견제 없는 또 대명 당대표 연임 전례본이라는 2024년도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네요. 27일 이례적 연임 맞지만 연임 중인 구분해야 민주당서 연임은 DJ가 유일 대통령 총재 겸임 국민의힘도 이해창 등연 중임 사례 유 라는 기사입니다. 2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연임 사례가 나올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런데 저렇게 막 열광을 하고 무슨 독재 정치를 하고 저렇게 뭐 수령각하가 나올 정도까지 저렇게 신격화시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당대표로 선출된 지 1년 11개월 만에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 이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며 설득력 있는 연임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것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대표를 향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또 대명 또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선 당대표 연임이 24년 만이다. 참 기록을 깨네요. 현재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9월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연임한 이후 후임인 새천년 민주당 총재까지 수행한 것이 유일하다. 김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총재직을 겸임했으나 2001년 11월 재보궐선거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의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중임 사례는 있다. 연달아 당대표를 지낸 건 아니지만 사퇴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대표직에 오른 경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당대표 경선에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초대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2016년 2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19대 대선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다 앞서 2015년 2월 15일, 2월부터 10일까지 12월까지 약 10개월간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당의 연합의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전에 다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 다 그만두고는데 이건 완전히 법을 바꿔버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참 민주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민주당인지 당인지 뭔지. 참, 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08년 7월 민주당 2대 대표로 선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10년 10월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 선출한 당시 정당대회에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당대표직은 손학규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지켰는데, 왜 이재명이만 이걸 깨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렇게 바꿨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지 겁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당대표 연 중임 사례가 있다.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98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총재직을 연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전당대에서 4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같은 해 7월 전당대에서 재출마 및 당선돼 2006년 6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후 박전 대통령은 201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비상대책위원장직도 맡았다.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자유한국당의 초대 당대표직에 오른다. 다만 탄핵 정국 직후에 치러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저기 기록이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게 순응해서 그걸 따랐는데 유일하게 민주당의 이재명이, 나는 이재명이가 갑자기 이렇게 부상되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안될 뿐더러, 이 흐르는 기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 정신조정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게. 그리고 거기에 다 이재명파로, 민주당 내 이재명파로 다 갈아치우고, 전부 거기에 3선, 4선 민주당, 본래부터 있었던 민주당원들은 전부 배척을 당하고, 후보로 남은 전부 사퇴를 왜 압력을 넣고, 이게 민주당이 아니죠. 참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은 이미 친명으로 판을 짠 다음에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 모두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으로 판을 짜는 그 본래 민주당 정치인들은 후보 사퇴 압력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 호남 표심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판을 짜도 호남이 외면하면 민주당 당대표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뭐 자기들은 무슨 뭐 당원들을 운운한데 당원들이 무슨 지금 전체 국민들 호남 정치인 거의 호남표가 몰표를 주는데 호남하고 이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경기도 이쪽에서 민주당을 표를 주지 주로. 경상도 이쪽은 안 주죠. 그럼 호남이 주류를 이루고 서울 경기가 밀어주는데 지금 호남에서도 좀 표가 좀 떨어져가지고 국민의힘당이 더 높아졌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병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제 거대 야당 제1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 이재명 수령 뭐 각하 뭐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게 민주당입니까? 당을 독재당으로 바꿔야지.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겸재없는 또 대명 당대표 연임 전례 본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